이번 주 위클리 뉴스는 경제특화월드 동향을 전해드리는 특별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리니지W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경제특화월드에 많은 용사님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업적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경제특화월드에 상징과도 같은 화폐인 아데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용사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데나와 알폰스월드에서는 유료 장비 및 카드 뽑기를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아데나 구매를 통해 카드 뽑기를 가장 많이 한 용사님들입니다. 해당 용사님들은 경제특화월드만의 행운의 기회를 활용하여 레벨랭크 킹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데나 월드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한 용사님들이 신화 변신까지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데나와 알폰스 월드에서는 전투 또한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핵심 전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중 오마네탑 1층은 두 개의 월드에서 주목받는 전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핵심 이권인 제니스 퀸 처치 횟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합이 우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마네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장에서 보스 처치를 위해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보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세력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알폰스 월드의 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스 처치를 두고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스를 대부분 차지하던 명계와 도라이 혈맹을 상대로 적대 세력인 이번이 마지막이다와 재밌으면 굿섭 아남 혈맹이 오마네탑에서 보스 처치 횟수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폰스 월드에서 최근 발생한 보스 전투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각 월드의 최고 레벨로서 왕좌를 지키고 있는 용사님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데나 3 서버의 광전사 용사님은 해산물파 힐맹 소속으로 서버 내 처치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하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폰스 월드에서는 상위 5위 내 경쟁이 치열했으나 8월 20일 이후로는 현재 랭킹 1위인 피닉스 용사님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데나와 알폰스 월드 용사님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니지W 경제특화월드의 발자취를 짧게 돌아보았는데요. 아데나와 알폰스 월드 용사님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눈부신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특화월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